김지연입니다. 시인의 약점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학력과 경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판 시인의 장호는 아윤입니다. 1937년 6월 3일 1950년 청주 한시강은 무한경서 모강신생사의 유복자로 태어났으며 부인 김오생과 슬하의 일남 삼녀가 있습니다. 시인은 부목초등학교, 서귀중학교, 서귀농림 고등학교, 서라벌 예술대학에서 수학학기 교직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기판 선생님은 1956년 서귀농림 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1957년에서 58년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수학하셨습니다. 1975년 1월 월간 시전문지 신상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1975년에서 81년 예총 서귀포 지부장을 맡으셨습니다. 1985년에서 89년 사이에 한국문인협회 제주도 지회장을 맡아서 활동하셨고요. 1988년에서 91년 사이에는 서귀포 문학회 초대회장, 그리고 92년에서 95년 사이에는 한국 예총 서귀포 문회장, 94년에서 97년 한국문인협회 서귀포 지부장, 1996년에서 2000년 한국예총 서귀포 지부장, 2005년에서 2010년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이사, 그리고 2008년에서 9년 한국시인협회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향토 문화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셨는데 1975년 등단 이후 동인을 결성하고 지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문청들이 문단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서귀포 문인협회의 전신인 서귀포 문학회를 1988년도에 결성하고 1993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귀포 지부를 창립함으로써 서귀포 문학사를 일궈내셨습니다. 다음은 시인이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적극 참여한 문학 행사들입니다. 2006년 10월 27일에서 28일 서귀포 전국 시인축제가 있었고요. 2007년에서 10년 4회에 걸쳐서 서귀포 전국 문학인축제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서 21년 사이에 11회에 걸쳐서 서귀포 문학 세미나가 열렸고요. 1975년에서 2017년 탐나문화제 서귀포지역 행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제주예술문화축전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있었고요. 순비소리 신양송회 2011년에서 2021년 공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외에 서귀포시 문화예술 휴식공간 70리 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시민과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가치 시연에도 공헌하셨습니다. 특히 70리 시공원은 선생님께서 조성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내시고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황인파 선생님의 왕성한 창작 활동에 대해 작품집 출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은 왕성한 창작 능력을 발휘하셨는데요. 1975년 등단 첫 해입니다. 서시집 서귀포 상제를 시작으로 1983년 제2시집 불을 지피며 신상에서 출간하셨고요. 1988년 제3시집 바라도를 문학 세계에서 출간하셨습니다. 1994년 제4시집은 시와 시학에서 풀립소의 서러운 나를 출간하셨고 1995년 제5시집 바람의 초상을 시와 시학에서 내셨습니다. 2002년 제6시집 말과 침묵 사이 이거를 모아드리면서 내셨고요. 2008년 제7시집 별의 방목을 서동시학에서 출간하셨습니다. 2013년 제8시집 순비꽃을 서동시학에서 출간하셨습니다. 2018년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한기판 시선집
그 바닥 숨비 소리를 출간하셨습니다. 2019년 제9시집 성우화 학교말에서 출간하셨고 2022년 마지막 제10시집 겨울사파를 황금말에서 출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희집과 시선집 10권을 발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문학단체를 이끌면서 문학예술 발전에도 공헌하셨습니다. 지인은 1975년 예총스포 지부장을 시작으로 문인협회 제주도 지회장, 서귀포 문학캐초대회장, 국제팬클럽 한국본부이사, 한국시인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인정받아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1984년 제주도 주간 제주도 문화상 예술부문을 수상하셨고요. 1992년 서귀포시 주간 서귀포시민상 문화예술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2003년 제주문인협회 주간 제주문학상을 수상하셨고 2014년 문학아카데미 선정 시인이 뽑는 시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8년 서귀포시 송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간 자랑스러운 송산인상을 수상하셨고 2023년 고량구 삼성사 재단 주관하는 제29회 탐사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보다 시를 사랑하고 서귀포를 사랑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문학을 꿈꿨던 시인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2023년 10월 3일 향년 86세로 영면하였습니다. 고 황기팔 시인의 명복을 빌며 선생에 대한 문학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